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니 하마터면 이 래퍼를 못 알아볼 뻔했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업로드된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연출이 너무 감각적이고 세련됐다, 이 래퍼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음악도 괜찮았어.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 래퍼를 추천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탄주로의 아두마땡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와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와, 내 기억력 좀 봐. 랩비에서 출연한 탄주로우였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와, 내가 심지어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착장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달라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랩비에서 나온 그 래퍼가 맞는지 아닌지 좀 헷갈렸어. 그래서 제가 예전 랩비인 영상을 다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네. 이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보셨죠?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랩빗 이후로 열심히 연마해서,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온 래퍼들이 좀 있거든요. 뭐 랩 오디션 TV쇼를 다 따져보면, 와, 이만큼 충격적으로 달라진 래퍼는 아마 없을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 이 비디오는 그냥 제가 봤을 때 100% 스트릿5가 아주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 뮤직비디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소재 하나하나가 어떤 서브컬처, 스트릿컬처를 대변해주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상을 되게 잘 찍었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주로의 아두마땡입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완벽하게 변신한 것 같아요. 멋있어졌어요. 제가 랩비에서 보던 게 단편적인 것 아니었다면 진짜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 자체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전 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전에 에이셉 락키 같은 래퍼들이 보여줬던 덥스텝 느낌이 많이 나서 좀 괜찮았어. 아, 뭔가 네스티해진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오, 우, 오, 와, 연출도 감각적인데 플로우 자체도 뭔가 좀 저돌적인 느낌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스케이트보드 문화라든가 뭐 그래피티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서브컬처를 대변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뮤직비디오에 잘 녹아있어. 아까 농구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좋아. 일단 플로우가 너무 통통 튀기고 날아다니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 탁구공이 핑퐁하는 것 같은 플로우에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좋은데? 와, 스크래치 넣은 것도 대박이었어. 예. 네. 그러니까 요즘 래퍼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들을 이 곡과 영상에 투영을 한 거지. 진짜 제목대로 아두마땡이네요. 아, 너무 좋은데?
잘 봤습니다. 멋있는데요? 멋있어졌어. 제가 3년 전에 보던 랩비엣에서 보던 탄지로가 아니라 내스티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되게 멋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랩 관련된 오디션 TV쇼에서 거기에서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제 자신들의 음악들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사람들은 랩비엣이라는 TV쇼를 기억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이 만든 음악을 통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래퍼가 살아남느냐를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쇼미더머니랑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랩 오디션 TV쇼를 런칭한 나라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어. 누군가는 유명해졌지만 굉장히 좀 슬럼프에 빠져서 절치부심한 시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래퍼들처럼 뭔가 알을 깨고 딱 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줘서 나오면 이제부터 사람들을 주목을 하게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전에 킹 오브 랩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지만 몇 년간의 좀 부침도 있었고 허스라는 시간들도 있었고 지금 결국은 이제 가장 핫한 래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월디 같은 사례들을 보면서 아 여전히 역시 래퍼들의 재능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래퍼의 달라진 재능도 보면서 깜짝 놀랐었지만 감각적인 연출 있잖아요. 서브컬처들을 짧은 시간인데 확 보여주는 그런 연출들이 되게 좋았어요. 뭐 농구 나왔죠, 뭐 DJing 나왔죠, 그래피티 나왔죠, 스케이트보드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서브컬처와 관련된 것들을 잘 녹이면서 스트릿5가 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그리고 트렌디한 음악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장르를 뭐라고 딱히 얘기한 게 어려운데 그냥 바이브만 느끼면 에이셉 락키 같은 래퍼들이 보여줬던 덥스텝 같은 거에 대한 좀 바이브가 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파이한 곡이었어요. 로파이한 곡이었고 감각적인 영상과 달라진 착장과 뭔가 업그레이드된 랩 스타일이 인상적이었던 찬주로의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